그래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갖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정의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을 저들이 함께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몇 명의 그 중남미 선교단 일행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그리고 엘살바도르 4개국을 육로로 국경을 넘어서 탐방을 하고 현지 교회와 또 각 나라의 선교적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선교적 또 환경은 어떻게 개척해 나가면 좋을는지를 함께 정탐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가는 나라마다 그 경제가 다르고 또 사회 구조가 다르고 사람들의 모습과 생활 풍속도 조금씩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공통적인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이 꼭 공통적이라기보다는 제 눈에 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간간이 저희들이 그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잠깐 되는 시간이지만 잠을 청하기 위해서 들어간 숙박시설에 놓여있는 TV를 틀어보니까 그 TV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그 웰빙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웰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코스타리카나 엘살바도르는 경제적으로 참 부요함을 누리는 그 4개국에 비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앞서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 비교하면 경제적 규모나 또 국민 GNP도 많이 떨어지는 나라지만 그래도 중남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가장 경제적으로는 앞선 나라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웰빙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니카라과나 온두라스 같이 아주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서도 화두가 건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웰빙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걸 광고한다고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의 국민의 경제성이 낙후됐는데도 그것이 늘 방송에 광고가 되고 또 그것을 많은 방송 채널에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지대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LA로 와서 LA에서 밴쿠버로 오는 그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약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대 집사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LA 공항에 내리니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 LA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희를 안내해 주시던 그분이 저희들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지금 LA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짐작이 가질 않았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처음 도착한 제가 잘 팔리는 상품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던 그분이 대답을 조금 기다리다가 이어서 답을 얘기합니다. 한국에 건강검진이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는 비행기 티켓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건강을 체크하고 싶은데 미국의 의료라든지 이것이 상대적 가치가 높으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에다가 건강검진 및 간단한 수술까지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그런 비행기 티켓이 최고의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을 사가지고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 받고 내시경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술하고 건강검진표 하나씩 들고 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건강합니다. 도장 찍힌 그 검진표를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뒷자리에 앉아서 쭉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이 정말 그 건강검진표 하나만 받으면 해결되는 것인가?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그 표 하나만 받으면 해결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건강이라는 것은 그 표가 건강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면역성이 강해야 건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부에 보이는 표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면역성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한국에 있다가 우리 밴쿠버에 오면서 달라진 건강관리 한 가지를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은 증세가 나타나면 그 결과를 치료하는 데 급급한 거예요. 근데 밴쿠버에는 결과가 나타나면 결과 치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이미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을 키우는데 더 많은 관심과 의료적인 그런 권면들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과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면역성을 키워가는 것. 아, 참 좋은 건강관리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육체적 건강도 표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개개인의 면역성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고 담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980년대가 되면서 일반 사회에 새로운 단어 하나가 학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마음건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80년대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정신위생이라는 과목이 신설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과목이 없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정신위생이라는 과목이 신설이 돼요.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건강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것이 정신적 건강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소유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얼마나 사랑의 능력이 충만한가, 사랑의 강한 힘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는가, 그 사랑의 정도가 바로 우리의 정신의 건강을 측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는 정신 건강하면 이것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다른 이해를 갖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야, 이 사랑이 건강해야 결국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학자 가운데 니그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썼어요. 예, 아가페의 사랑을 니그레니 건강한 사랑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을 병든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랑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이 아가페 사랑의 건강한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 관계에서 건강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거를 경외심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충만한 경외심이 있어요. 그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그게 경외심이죠. 존경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존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의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존경심이 없으면 상대의 말에 거부감을 표현하지 수용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해심이 있어야 된다. 그게 건강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사랑이란 그러니까 조금 쉽게 이해하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해력이 커지는 아,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뜻에서 이 말을 했을까 이해하는 거죠. 상대방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말에 대한 이해심을 늪혀가는 것. 그게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질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할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사랑의 이해는 많이 가졌는데 이 니그렌이라는 신학자는 아가페의 사랑에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해요. 동질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풀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교하지 않는 사랑. 비교하지 않는 사랑. 참 중요한 요소 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나와 타인을 비교하고 그 비교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똑같이 사랑하셔. 재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가 가진 업적 때문에 사랑의 분량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똑같이 사랑하셔. 큰 일을 이루지 못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약하도 문제투성이더라도 똑같이 사랑하죠. 비교하지 않는 사랑.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것 가지고도 비교를 해요. 조그만 업적 가지고도 비교를 하고 조그만 재능 가지고도 비교를 하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하상욱 목사님이 그 탕자의 형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늘 쓸모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성을 왜곡시키고 교회 본질을 왜곡시키고 성도들의 삶의 질을 왜곡시키는 요소가 된다. 그런 말씀의 내용을 주셨어요. 얼마나
깊이 있고 참 감동되는 말씀이었는지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신,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그런 목적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요만큼 쓸 목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요만큼 쓸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비교하지 않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가진 그것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경외심을 갖고 이해심을 갖고 나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늘 분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늘 내 크기를 비교해요. 늘 나의 외모를 비교해요. 아가페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면 에로스의 사랑은 무엇인가?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자기 중심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로스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자기 중심적 사랑이 그 뿌리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는 이 사랑이 죄로 인해서 왜곡될 때 어떻게 왜곡이 됐냐면 이기적 사랑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죄로 인해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사람이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은 타인을 향해 베풀어져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언제나 자기 사랑으로 왜곡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에로스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는 사랑이라는 근데 비교하는 데에서 두 가지의 단점이 나타납니다. 비교하다 보면 반드시 비교하는 것에는 우등한 것이 있고 열등한 것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비교했는데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투기와 질투가 생겨요. 사도 바울이 사울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비교하는 데서 내가 열등감이 생기게 되면 그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질투와 투기가 일어나요. 사랑의 병폐 증세가 나타나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질투 때문에 사랑하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등한 경우가 있어요. 비교해서 내가 타인보다 더 좀 낫다라고 내가 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병폐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비교하는 사랑인데 그 비교하는 사랑에서 열등하면 투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우등하다 생각이 되면 자랑과 교만이 일어나는 이게 무례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무례해지는,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돼. 이건 사랑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 니그렌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사랑의 측면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와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비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와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왜곡된 것이 자랑이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랑에서 참된 사랑의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권면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만 간단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베푸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뜻 속에는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자랑해도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는 나에게 이만큼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번에 그 엘살바도르에 갔을 때 우리 김재 집사님을 이제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하루는 이제 그 엘살바도르 이렇게 쭉 다니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엘살바도르에 그 의외로 그 홈리스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 보면 그 길거리 양옆에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좀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한대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선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준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그러면서 저희가 차 안에서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한참 간 다음에 우리 이화영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참 성경적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대가와 칭찬거리를 기대하고 자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내가 너한테 감사해. 이게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곡된 사랑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베푼 것에 대하여 자랑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대가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그 사랑의 대가가 만족이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 우리들이 무엇을 대가로 지불해야 주님의 그 사랑에 상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상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나. 오히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속에서 침묵을 지키시나. 참 사랑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크면 클수록 침묵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베풀수록 더 침묵하고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 사랑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 속에 담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신다고 하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고맙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문자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말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이 사랑으로 충만해진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린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거를 쉽게 풀어본다고 하면 그런 뜻이 아닐까요?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줄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자랑하지 않는 사랑, 그 속에 담긴 의미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새겨본다고 하면 이런 주제로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솔직해지는 것이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솔직해지는 거예요. 자랑한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의 뜻을 보면 꾸민다 그런 뜻이에요. 덧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꾸미거나 덧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은 솔직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솔직해집니다. 자기 허물을 다 드러내요.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좋은 집안도 못 되고 내 성장 과정이 훌륭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감춥니다. 감출 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정도라고 하면 위장하고 꾸미기 시작을 해요. 내 성장 과정이 좋지 않아도 성장 과정을 화려하게 얘기하고 내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도 이것저것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러분 왜곡된 에로스의 사랑은 이 위장된 것과 위장된 것이 만나는 이 리얼 셀프하고 리얼 셀프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위장된 것끼리 만나는 이게 위장된 것끼리 막 만나다가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리얼 셀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속였다 그러면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실체와 실체가 만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솔직하지 않은 우리와는 만나지 않으시는 위장된 것과는 하나님의 접촉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벽이 될 뿐이죠. 근데 위장된 것이 다 해체가 되고 나면 비로소 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위장된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우리의 자랑된 벽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말은 솔직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8세기 그 중세 시대를 마감하면서 근대로 넘어오기 전에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경건주의자들이 글들을 모아서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져요.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다 벗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막 꾸미고 위장하고 자랑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자랑거리가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세계를 정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모래에서 모래성을 쌓다가 파도가 한번 딱 치고 나면 싹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평생 쌓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랑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솔직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비례해 갖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하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교하지 않는 거죠.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할 때 자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지의 소산인지 몰라요. 비교해서 내 자신이 조금 못하다 할 때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투기와 질투가 일어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신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본질 속에 들어가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 참된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위장된 것, 거짓된 것,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